히히, 둘이 친한가? 가서 인사부터 하자. 안녕, 이페이랑 신노주. 뭐하고 있어? 아, 두 분이시군요. 저번 일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가게에서 옷을 맞추고 있었는데 마침 신노조 씨를 만났어요. 아는 사이였어요? 네, 이 두 분이 둘째 도련님과 절 도와주신 적이 있는데 아직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네요. 신노조 씨는 두 분을 어떻게 알아요? 저도 우연히 알게 됐어요. 전에 아가씨께서 두 분이 이 돌을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게 저희 호위소대에 들이셨거든요. 우와, 이런 우연이 있네. 두 사람도 아는 사이였구나. 아, 그건 아니에요. 오늘 처음 만났거든요. 마침 둘 다 여기에 옷 맞추러 왔다가 잠깐 얘기 좀 나눴죠. 그러다 둘째 도련님과 히이라기 치사토 아가씨의 사적인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아, 말해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이 두 분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으하, 기억났다! 그 둘이구나! 전에 우리 보고 편지 배달해달라고 했잖아! 근데 그 두 사람 원래부터 사이가 좋았잖아! 설마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한 거야? 저희 추측이지만 아마 곧 정식 결혼 발표를 할 것 같아요. 둘이 드디어 이어졌네. 아직까진 추측입니다. 직접 발표하시기 전까진 저희도 여쭤보기 좀 그래요. 연애 때 입을 옷을 맞추라는 명을 받고 왔는데 이페이 씨도 저랑 같은 일 때문에 왔더라고요. 양측 모두 같은 기간에 연애를 준비하고 명절 때나 볼 법한 술과 과자들을 마련한 걸 보면 결혼 쪽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죠. 아가씨가 요즘 항상 기분이 좋으시고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다는 소문도 있으니 맞을 겁니다. 정말 잘 됐네. 근데... 왜요? 아, 전 신경 쓰지 마세요. 아가씨가 좋아하시는 분과 이루어지셔서 저도 기뻐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렇다고 너무 흥분하지도 말자고요. 저희가 오해한 걸 수도 있잖아요. 아직 추측이니까요. 청첩장 보내는 걸 저한테 맡긴다면 확실해지겠지만요. 신노조, 전혀 안 괜찮아 보이는데. 죄송해요, 요새 잠을 못 자서요. 면목 없네요. 저도 업무 시간에 피곤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요. 이러면 간조 봉행에도 아가씨께도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건데. 두 분의 혼사가 걱정돼서 그래요? 그건 아니지만 깔끔히 해결 안 된 기분이 들어서요. 뭔지 알아요. 마음속 근심이 사라져야만 두 분을 위해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럼 어떡해? 직접 가서 물어볼까? 너무 대놓고 여쭤보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맞아! 아야카가 알고 있으면 진짜인 거겠지!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야시로 봉행까지 끌어들이다니. 에이, 괜찮아! 얘가 아야카랑 친해서 걱정 안 해도 돼! 그렇군요. 정말 감사해요. 답을 알게 되면 저도 허튼 생각 그만할 수 있겠어요. 그럼 다 같이 카미사토 저택으로 가보자.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우아하고 웅장한 곳이네요. 멋져요. 그럼 번거로우실 수 있으니 저희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아야카는 신경 안 쓸 거야. 저희가 가봤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말 실수할 수도 있어서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그럼 얼른 갔다 올게. 고민 있어 보이는데 무슨 일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잠을 좀 못 자서요. 정말 괜찮습니다. 바둑판을 보지 않고도 이 한 수로 포석을 벗어나시다니 대단하십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다야카, 토마, 우리 왔어. 어? 아, 너희구나. 오랜만이야. 아가씨를 찾는 거라면 아쉽지만 오늘은 댁에 안 계셔. 어? 이 목소리는 토마. 설마 그 여행자님이야?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자님. 아야카로부터 종종 이야기 들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뵙는군요. 전 카미사토 가문의 가주이자 야시로 봉인인 카미사토 아야토입니다. 반가워요. 동생이 두 분께 신세를 많이 졌다고 들었는데 드디어 감사 인사를 전할 수 있게 됐군요. 동생은 오늘 일이 있어 외출했으니 카미사토 가문에 대한 일은 저와 이야기 나누죠. 안녕?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왔지. 빈손으로 와서 정말 미안해. 갑자기 말투가 왜 그래? 아이, 딱 봐도 엄청난 사람 같잖아. 페이몬이 건드리면 안 되는 존재 랭킹에 추가해야겠어. 일어서기만 했는데도 분위기가 바뀌었잖아. 함부로 말을 못하겠어. 과찬이십니다. 그렇게 긴장할 필요 없어요. 사적인 자리이니 편하게 있어주세요. 이야, 다행이야. 정말 힘들었다고. 그럼 바로 물어볼게. 소문에 의하면 쿠주카마지랑 히라기 치사토가 결혼할 거라던데 혹시 알고 있어? 오, 벌써 들으셨군요. 그렇군요. 맞아요. 저도 얼마 전에 들은 소식이에요. 두 봉행의 주요 가문이 헌사를 치르는 건 이나즈마에서 엄청난 뉴스죠. 게다가 야시로 봉행은 이나즈마의 의례와 문화를 주관하고 있으니 저희와도 관계가 있죠. 네, 봉행의 체면이 곧 쇼구님의 체면이니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아하, 이해했어. 우와, 사랑하는 사람끼리 이루어지다니 정말 멋진 일이야. 네, 봉행 간의 혼인이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 두 분은 서로에게 진심이니 전통이 자유를 위해 양보해야죠. 그럼 나중에 제가 가서 카미사토 가문에 축하 인사를 전달하겠습니다. 아니, 이번엔 내가 직접 가지. 다른 볼일이 있으시잖아요. 쿠조 가문과 히이라기 가문의 혼인인데 카미사토 가문도 그에 걸맞은 예를 표해야지. 야시로 봉행은 업무가 많아 혼사와 같은 의식은 대부분 동생이 책임져왔어요. 하지만 동생은 요즘 다른 일로 바쁘답니다. 마침 제가 한가하니 이 기회에 두 신인을 만나보는 것도 괜찮겠군요. 참, 두 분도 함께 가실래요? 추측건데, 그 두 사람과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이 일을 신경 쓰시는 거겠죠? 그렇다면 같이 가서 축복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면 제 추측이 잘못됐습니까? 아이, 그렇게 특별한 사이는 아니야. 굳이 따지자면 지극히 평범한 사이랄까. 우리가 편지를 전해준 건 그냥 도와주기로 약속해서. 응? 잠깐! 그럼 우리가 이 결혼을 간접적으로 성사시킨 건가? 알겠어.
감사합니다. 두 분과 함께라면 무의미한 인사치레를 많이 생략할 수 있겠어요. 야시로봉인이면서 그런 걸 귀찮아한다고? 이런, 인사치레는 정말 귀찮거든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 아닙니다. 토마, 손님과 나갔다 올 테니 집안일은 너한테 맡길게. 네, 가주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왜 그래? 가주님이 불편해서 그런 거야? 긴장하지 마. 그렇게 딱딱한 분은 아니니까. 적어도 대부분 상황에선 그래. 아, 드디어 오셨... 야시로 봉행 어르신! 이 두 분은... 우리랑 같이 온 친구들이야. 내가 소개해줄게. 정말 사실이었군요. 사실이었어. 그래요. 잘 됐네요. 정말 잘 됐네요. 저희 생각이 맞았군요. 이 중요한 소식을 제가 대신 전하는 건 적절치 않으니 공개되기 전까진 비밀로 해주시길. 저희는 절대 말하지 않을 테니 걱정 마십시오. 그럼 다행이군요. 그나저나 쿠조 가문으로 가야 하는데 길 안내 좀 부탁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럼 전 먼저 가보겠습니다. 기운 차려, 신노조.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그럼 천천히 이야기 나누십시오. 전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래, 고생했어, 이페이. 야시로 봉행님이 오셨는데 간의 사정이 바빠 신경 써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괜찮습니다, 쿠조님. 이번엔 공무로 온 게 아니거든요. 히이라기 아가씨와의 결혼 소식 들었습니다. 이렇게 성대한 행사에 두 가문 모두와 친분이 있는 카미사토 가문이 축하하러 오는 게 당연하죠.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군요. 안녕! 우리도 같이 축하해주러 왔어! 타카치카사 가문 사건 이후로 텔료 봉행 내부도 천천히 안정화되고 있어요. 가조 대행으로서 아직 적응 중이에요. 주어진 중책과 사람들의 기대를 잘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겸손하시네요.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으시던데요.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책임감 강하다고들 하더군요. 아닙니다. 다 제 주변 분들이 지지해준 덕분이죠. 상황이 점점 안정되고 있어서 제 개인적인 일을 생각할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 큰일을 이렇게 빨리 결정하다니! 그러지 마, 부끄럽잖아. 아, 죄송합니다. 그게... 괜찮아요. 계속 가세요.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경사는 편하게 얘기하죠. 누가 혼사를 얼굴 굳히면서 하겠어요. 네, 맞는 말이네요. 카미사토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것 같나요? 그럴 리가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다른 요소의 방해를 받으면 안 되죠. 다양한 시선들이 있겠지만 결정을 내리셨으면 그에 따른 문제를 예상하고 대처할 방법을 고려해 두셨겠죠. 맞아요. 그럼 자신감을 가지세요. 의지가 확고한 자는 준비된 일에 불안해하지 않으니까요. 다만 제 개인적으로 사소한 의문이 있는데... 말씀하세요. 텐요 봉행 내부를 정비하신 건 좋은 일이고 변화의 시작이기도 합니다만 히이라기 아가씨의 부친 히이라기 신스케는 아직 옥살이 중이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히이라기 가문과 쿠조 가문이 혼인을 맺으면 한간뿐만 아니라 간조 봉행 내에서도 안 좋은 소문이 돌 게 분명해요. 역시 카미사토님, 저도 그것 때문에 한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히이라기 신스케님이 저와 치사토가 연락하는 걸 극구 반대하셔서 몰래 서신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적절한 시기가 아닌 것 같지만 지금이야말로 결혼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몰라요. 아, 생각났다! 그 아저씨 항상 웃고 있지만 우리를 얼마나 귀찮게 하던지. 짜증나! 구조님의 심정도 이해하지만 그건 문제를 미루는 것일 뿐 해결되진 않아요. 언젠가 또 직면해야 할 겁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치사토가 용기 내서 결혼 이야기를 했는데 절대 실망시킬 수 없어요. 치사토의 편지를 받았거든. 고민 끝에 난 정중한 마음으로 미래에 대해 얘기하려고 찾아갔어. 근데 청혼하러 갔을 때 치사토는 그 편지를 쓴 적이 없다고 했어. 정말이지. 진짜? 나한테 안 들키려고 곤란한 척하느라 애먹었을 거야. 치사토의 그 표정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 아무튼 남자친구로서 모른 척해줬죠. 그래서 치사토 말대로 편지는 제가 장난친 거라고 하고 바로 청혼했습니다. 유치한 수법이라면서 투덜댔지만 얼굴이 빨개진 채 제 청혼을 받아주었죠. 그날 오후 저희 결혼할 때 고려해야 할 것들을 함께 생각해봤어요. 네, 그래서 두 분의 상의하에 결혼 날짜를 정한 거 맞나요? 맞아요. 그 기회를 통해 서로의 결심을 제대로 확인했거든요. 저도 때가 됐다고 생각했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든 치사토 곁에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아까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다 이래? 말이 멈추질 않네.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께 우스운 모습을 보였군요. 아닙니다. 그렇게 심취하신 모습을 보니 오히려 마음이 놓이는 거려. 그런 태도와 결심이 있다면 더 걱정할 필요 없겠군요. 그럼 혼례가 잘 마무리되게 바라겠습니다. 응응! 옷질거리는 게 좀 짜증나긴 하지만 어쨌든 좋은 일이니까 우리도 모든 게 순조롭길 바랄게. 다들 정말 감사해요. 그럼 저희는 일이 있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입구까지 배웅해드릴게요. 결혼을 앞둔 사람은 다 그렇겠지? 바쁘지만 즐거워 보여. 맞아요. 행복에 푹 빠져있는 것 같군요. 여행자, 당신 생각은 어때요? 부끄러워서 그런 거라고 했지만 히이라기 아가씨가 그런 타입은 아닌 것 같네요. 저도 좀 신경 쓰여요. 아쉽지만 집요하게 캠으로도 답을 얻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모험 중에 비슷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든 원인을 찾아낼 텐데! 모험가의 사고방식은 그런가 보군요. 제가 볼 땐 두 가지입니다. 우선 정보가 너무 적어요. 전 제 입장을 고려하며 일을 처리해야 하니 조사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당사자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저희가 끼어들었다간 좋은 의도라 해도 나쁜 결과를 낳을 거예요. 확실히 카마지는 전혀 신경 안 쓰는 듯 했어. 모든 일은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간단한 결과 하나도 여러 원인들이 겹쳐져서 만들어지죠. 사사건건 다 파헤치면 고민거리가 끝이 없을 거예요. 게다가 비효율적이고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생각 안 하면 야시로 봉행의 업무는 끝이 없을 테니까요. 보통 전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선 원인을 따지기보단 사건 자체에 먼저 집중하는 편입니다. 결과가 이득이 되고
그 누구도 이 일로 기만이나 선해를 당하지 않는다면 그냥 받아들여야죠. 지금으로선 결론 내기 힘듭니다. 아직 히이라기 씨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나저나 여행자, 그새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셨군요. 통찰력이 뛰어난 걸 보니 제 동생 말처럼 세심하고 주도 면밀한 분 같군요. 어? 그치만 치사토가 카마지랑 다 잘 얘기한 거 아니야? 그건 쿠조 카마지 씨의 판단일 뿐이죠. 한쪽의 의견만으론 사건의 진실을 알 수 없어요. 저희가 히이라기 치사토 씨의 태도도 잘 파악할 수 있길 바라야죠. 맞는 말 같지만 잘 모르겠어. 괜찮아요. 마침 히이라기 가문에 축하하러 갈 생각이었으니 그녀를 만나 직접 생각을 들어보죠. 그쪽도 쿠조 카마지 씨처럼 의지가 견고하다면 난관을 극복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인생이 늘 순탄한 건 아니니까요. 결혼식에 아직 준비할 게 많을 텐데 이도에 자주 오시는 상회 관리인들도 초청해야겠죠. 적어도 청첩장은 보내야지요. 그래요? 아, 야시로 봉행 가주님. 신이 간조 봉행부에 방문하시다니 중요한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방금 여러분이 말하던 혼사 때문입니다. 카미사토 가문을 대표해 축하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히이라기 아가씨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아가씨라면 안에서 다른 손님을 맡고 계셔서 언제 끝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하인들과 들어오십시오. 차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으이, 하인 아니거든. 오해입니다. 이 두 분은 제 친구예요. 너무 그럴 필요 없어. 이 친구라니. 차는 됐습니다. 주위를 좀 돌아보고 있을게요. 결혼식 준비로 바쁘실 텐데 죄송하게 됐네요. 아가씨 일이 끝나시면 알려주세요. 별 말씀을요. 히이라기 가문의 경사는 히이라기 가문을 보필해온 가문들의 경사이기도 하지요. 저희가 이렇게 바삐 움직이는 것도 행사를 더 성대하고 떠들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때가 되면 가문 사람들뿐 아니라 일반 주민에게도 알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이군요. 그럼 이만 자리를 비켜드리죠. 조심히 가십시오. 말을 많이 하긴 했는데 아무런 수확이 없네. 그래서 인사치레에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타이밍이 안 좋네요. 괜찮습니다. 오는 길에 노점 하나를 봤는데 그곳에서 시간 좀 때우죠. 거기 주인은 항상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곤 해요. 그 가게의 오랜 단골이랍니다. 방금 어디까지 말했지? 청첩장이던가요? 예, 그건 우리 가문이 맡도록 하지요. 그들과는 평소에도 서신을 자주 주고받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부탁합니다. 아, 또 만났군요. 매번 대단한 분을 모셔오네요. 오, 아는 사이였군요. 응, 전에 이나즈마성에 있을 때 이 가게에서 슈군이랑 경단우유 마셨거든. 그게 두 분 때문이었군요. 저도 경단우유에 관해 들은 바 있는데 두 분과 연관이 있는지는 몰랐네요. 평소 이 노점을 지나갈 때마다 창의적인 음료를 맛보는데 항상 신기한 맛이더군요. 마침 이도에 노점을 차렸다기에 한번 와봤어요. 여러분 덕분에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창의적인 제 요리를 맛보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창의적인 요리를 계속해 나갈 믿음이 생겼습니다. 더 많은 분께 제 요리를 선보이고 손님들께 창의적인 요리의 재미도 느끼게 하고 싶어요. 고심 끝에 아주 색다른 음료를 개발해냈습니다. 재밌군요. 이번엔 어떤 음료죠? 선택권을 손님들께 줄 생각이에요. 다양한 재료를 제공해서 자유롭게 우유나 차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경단 외에도 떡, 자색고구마볼, 흑당, 일몰열매 등 다양한 재료를 추가했어요. 우와, 그걸 다 우유에 넣을 수 있다고? 상상이 안 가지만 의외로 괜찮을지도. 여기 없는 것도 넣을 수 있나요? 문제 없을 것 같네요. 새로운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바로 사오겠습니다. 처음부터 손님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게 할 생각이었으니까 이 재료들에 국한되면 안 되죠. 좋아요. 마침 재밌는 생각이 있는데. 제비꽃 열매, 해초, 그리고 바다 불로초를 넣는 거예요. 뭐? 그걸 우유에 넣겠다고? 네. 무슨 문제 있나요? 그게 과연 맛있을까? 중요한 건 과정이죠. 맛은 그 다음이에요. 신선한 체험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행자는요? 아이디어 있나요? 그래. 경단이면 돼. 평범한 선택이네요. 뭐 상관없죠. 그럼 경단 우유 두 잔과 제비꽃 열매 나온 우유 한 잔 부탁드려요. 예,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자, 완성입니다. 어서 드셔보세요. 경단 우유에 익숙해지니까 꽤 맛있네. 네 거는 맛이 어때? 식감이 인상적이군요. 성공적이에요. 괜찮은가 보네. 더 좋은 조합이 있을 것 같지만. 맛을 중요시하는군요. 당연하지. 살면서 맛있는 걸 먹고 마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맞는 말이에요. 저도 당신처럼 삶을 즐길 줄 알면 좋을 텐데요. 그렇죠. 사람의 기력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중요하지 않은 일은 제게 있어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완충제일 뿐이니 그다지 신경 안 쓰는 편이에요. 동생이 저 대신 공식 석상에 나서주고 토마는 가사 관리원으로서 집안일을 처리해주니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단순히 시간 때우고 있는 거잖아. 생각할 게 많아? 없다고 할 수는 없네요. 자리를 옮겨서 이야기하죠. 히라기가를 떠나기 전에 발견한 게 있어요. 아니요. 아주 사소한 디테일입니다. 이 결혼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알고 싶어서 물어봤는데 그들은 자연스럽게 히라기 가문의 경사가 자기 가문의 경사라고 했죠.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무슨 말이야? 히라기 신스케 씨는 아직 감옥에 있으니 아마 간조 봉행이 삼봉행 중 가장 불안정하겠죠. 현재 히이라기 가문의 지주인 히이라기 치사토는 결혼을 택했어요. 제가 히이라기 가문을 보필하는 가문이면 막막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없고 단순히 경사라고만 했죠. 똑똑한 사람들인데 이걸 생각 못했을 리 없어요. 외부인 앞에서 가문 내부 얘기를 하기 싫은 거겠지만 그 한마디에 허점이 드러난 거죠. 잘 지켜봐, 히사시. 네, 어르신. 우와,
갑자기 어디서 나온 거야? 제가 가장 신임하는 종말번대 대원 중 한 명입니다. 계속 저희를 따라다니면서 지켜주고 있었죠. 과찬이십니다, 가주님. 오늘 만난 가문들을 잘 지켜보도록 해. 예, 바로 가보겠습니다. 참, 잊을 뻔했군. 방금 내가 마신 우유 하나 더 사서 토마에게 전해줘. 네, 알겠습니다. 토마도 마셔야 한다니! 카미사토 어르신, 히이라기 아가씨의 회견이 끝났습니다. 정원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마워요. 그럼 히이라기 아가씨를 만나러 가죠. 안녕, 또 보내 치사토. 카미사토님과 같이 온 손님이 있다고 들었는데 여행자님이었군요.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평소에 뵙기 힘든 카미사토님을 집에서 만나 뵙게 될 줄 몰랐네요. 덕분에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공무로 바쁘실 텐데 시간 내어 저와 카마지의 결혼을 축하하러 와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별말씀을요. 삼봉행 모두 쇼군님 휴야에서 일하고 있으니 서로 도우며 지내야죠. 방금 쿠조님을 만나고 왔는데 이 혼사를 아주 기대하고 계신 것 같더군요. 쿠조님이 기뻐하시니 저도 기쁠 따름입니다. 두 분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말 어려웠어요.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야 하겠죠. 이 일로 인한 파급력이 적지 않겠지만 결과가 어떻든 저희는 끝까지 힘을 합쳐서 미래를 맞이할 거예요. 치사토도 많이 힘들겠구나. 맞아요. 실은 아직도 좀 불안해요. 하지만 카마지가 응원해주고 있고 그의 맹세 때문에 마음이 많이 놓여요. 고민이 많으신가 보군요. 네, 맞아요. 생각해야 할 게 너무 많네요. 방금 만난 사람은 중요한 손님이 아니라 저희 쪽 가신 중 한 명인 신노조예요. 뭐? 신노조라고? 네, 갑자기 찾아와서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더군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제게 카마지와 결혼하지 말라고요. 평소엔 분수를 잘 지키는 사람인데 흥분한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하지만 그의 말도 일리 있어요. 지금은 결혼하기 좋은 시기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지금 쿠조 가문에 시집을 가면 히이라기 가문의 지조가 떠나는 거나 마찬가지니 가문을 지킬 사람이 없게 돼서 저한테도 불리할 거라면서요. 두 가문이 한 가문으로 합쳐지는 건데 괜찮지 않을까? 이나즈마의 전통에 따르면 가문은 엄청난 영향력이 있답니다. 결혼하고 나면 히이라기 아가씨는 쿠조 가문 사람이 되죠. 그러면 간조 봉행 사람들의 태도도 많이 달라질 겁니다. 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실은 살짝 동요했어요. 너무 사람들 의견에 휩쓸려가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 죄송해요. 손님에게 푸념이나 해버리다니. 괜찮습니다. 야시로 봉행이 마땅히 들어드려야 할 일인걸요. 아가씨의 고민을 들었으니 저도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생각을 정리해드리는 거 말이죠. 구조님께는 아가씨의 편지로 인해 결혼을 결심했다고 들었습니다만 아가씨께선 편지를 보낸 적이 없다고 하셨죠. 구조님은 아가씨가 부끄러워서 그런 거라고 하셨지만 아, 말하면 안 되는 부분이었나요? 네? 그건 청혼을 위한 카마지의 작은 꼼수 아니었나요? 특별히 제작된 것 같은 귀여운 글씨체로 적혀 있어서 미리 준비해온 건 줄 알았는데.
특별히 제작된 귀여운 글씨체라. 그 말은 편지가 아니었으면 두 분은 지금 결혼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군요.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그 편지는 제가 생각하던 편지가 아닌 건가요? 구조님에 의하면 그 편지는 아가씨께서 보낸 거라고 하더군요. 네? 어떻게 된 거죠? 설마... 어쨌든 두 분이 서로를 신뢰한다는 건 좋은 일이죠. 편지의 출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네요. 부끄러워하고 있는 건 쿠조님일지도 모르잖아요. 저희에게 청혼 계획을 숨김없이 밝힐 필요는 없으니까요. 알겠어요. 확실히 편지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네요. 하지만 입장이 완전히 달라졌죠. 저와 카마진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다른 건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좀 더 신중히 생각해봐야 할 것 같네요. 결혼은 중요한 일이니 나중에 후회할 일을 남겨두면 안 되죠. 여러분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건 야시로 봉행의 책임입니다. 제가 한 말은 전부 아가씨와 히이라기 가문의 입장에서 한 겁니다. 상황에 휩쓸려서 마음과 맞지 않는 판단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군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건 더럽혀져서는 안 되는 신성한 일이죠. 두 분이 순수한 행복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해주신 말씀 모두 새겨두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카미사토님. 신중히 고민해볼게요. 마음이 가는 대로 하세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으니 저희 이만 가보죠. 아, 그럼 제가 배웅을... 괜찮습니다. 나오지 마세요. 여행자, 조용한 곳에서 정보를 교환해볼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마지... 치사토의 반응이 쿠조 카마지와는 많이 다른걸... 아야토, 더 구체적인 조언을 해줄 순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 바로 알려주면 되잖아. 너라면 알 것 같은데...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다 했습니다. 야시로 봉행 입장이 그래요. 다른 봉행 가문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게다가 이 일은 파면팔수록 이상해요. 히이라기 치사토 씨는 아직 모르는 것 같으니 저희라도 경각심을 가져야겠죠. 이상하다고? 뭐가 이상한데? 누군가 히이라기 씨가 빨리 결혼하길 바라고 있어요. 제 추측이 맞다면 간조 봉행 내부 사람일 겁니다. 두 사람 간의 오해도 그들이 꾸민 걸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평범한 가신조차 히이라기 씨의 처지를 걱정하는데 히이라기 가문을 보필하는 자들은 아무렇지 않잖아요. 언행이 불일치한 상황에선 행동으로 그 진심을 읽어내야 하죠. 네, 아주 똑똑한 방법이죠. 텐요 봉행의 타카츠카사 가문보다 한수 위인 것 같네요. 위조한 편지가 효과를 못 받더라도 그들은 두려울 게 없죠. 가문 중 누군가가 두 분이 이어지게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해버리면 그만이니까요. 지금처럼 효과를 봤다면 겉으론 경선한 것처럼 보이니 어느 가문이 나서지 않아도 히이라기 가문의 실권을 잃게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요. 히이라기 가문에 가주는 옥살이 중이니 치사토 아가씨가 쿠조 가문에 시집을 가면 간조 봉행 내부에서 불복의 목소리가 나올 거고 결국 어느 한 가문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겁니다. 증거는 바로 신노조입니다. 신노조? 돌아올 때가 된 것 같은데. 네, 어르신. 와, 벌써 두 번째야. 좀 그만하라고. 그들이 간조 봉행의 경비병을 데려가지 않았나? 예, 신노조라는 자였습니다. 역시 히이라기 가문이 가장 약할 때가 바로
그들의 가장 좋은 기회일 거예요. 히이라기 아가씨가 쿠조 카마지 씨에게 설득당해서 결혼은 이미 굳혀진 일이었죠. 하지만 신노조와 만난 뒤 히이라기 씨가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들은 신노조가 계획을 망쳤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의심 안 하는 거지? 아까 우리 대화를 엿듣고 있는 자가 있어서 말을 좀 아꼈거든요. 아, 그렇구나. 불필요한 말을 안 해서 정말 다행이야. 아, 그럼 치사토가 편지 이야기를 알아들었겠지? 아마도요. 하지만 이 일을 계획한 사람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들에게 히이라기 씨의 의지는 안중에도 없을 테니까요. 히이라기 씨의 입장은 매우 수동적이에요. 사람들에게 조종되는 바둑알처럼요. 결혼도 권력 싸움의 일부로 이용당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행복한 날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고 있죠. 구조 가문에 들어가면 히이라기 가문의 아가씨라는 직함과 간조 봉행에서의 신분을 잃고 외부에서 독립할 수 있는 정체성도 완전히 잃게 될 거예요. 결혼이 함정이라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 숨어 바둑알을 자유자재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들 보고 똑똑하다고 한 겁니다. 저흰 훤히 드러난 곳에 있으니 이 경사를 막으면 나쁜 사람이 돼서 여론의 질타도 받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그들이 사태를 계속 컨트롤하려면 밖으로 나와 결국 이빨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전 그 순간을 기다릴 겁니다. 그 전에 신노조부터 구하죠.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벌을 받게 할 순 없어요. 신노조가 있는 곳을 알려줘. 지금 바로 가지. 뭐하는 거야? 어서 신노조를 놓아줘! 당장 멈추게! 야시로 봉행님이 올 줄이야! 흥! 우린 우리 어르신 말만 듣고 복종한다고! 그런가? 그럼 실례하겠네. 진을 쳐라! 누구 없나? 저자를 잡아라! 검의 그림자. 감사합니다. 카미 사토류 물의 영역. 감사합니다. 젠장 철수해! 당장 어르신께 알려! 이봐! 거기서! 젖을 필요 없습니다. 미끼가 있어야 고기가 잡히는 법. 가게 둡시다. 방금 싸우면서 그들이 바닥에 열쇠를 떨어뜨렸던데 신노조부터 구하죠. 근데 그 아수라장 속에서 열쇠가 어디로 갔을까요? 너구리야! 제가 가져간 거 아니겠지? 따라가 보죠. 오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간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절 철창에 넣은 채로 바다에 던질 거라고 했거든요. 아니지, 아가씨의 결혼을...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누군가 아가씨의 결혼을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하려고 해요.
우리도 알고 있어. 네? 그건 저희도 어느 정도 눈치챘어요. 지금까지의 상황은 제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계획을 세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다음 행동을 취할 테니 어서 대책을 찾아야 해요. 야시로 봉행님께서 친히 이 일에 관여하실 건가요? 삼봉행뿐 아니라 이나즈마 전체의 안정에도 영향을 주는 이상 제 중립적인 태도도 여기까지입니다. 쇼군님은 무의미한 권력 싸움을 싫어하시죠. 전 쇼군 휘하의 봉행으로서 그분을 위해 번잡한 일을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리 있어요. 우선 바로 돌아가지 말고 어디 숨어 있어요. 여행자, 페이몬, 저희도 이곳을 떠나죠. 아, 야시로 봉행 가준님 아니십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이곳에 와서 제 사람들을 다치게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만, 설마 비밀리에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이곳에서 사적인 형벌을 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책임감 있는 이나즈마의 관리로서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신노조가 당신의 가신이라고 해도 율법상 그를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을 텐데요. 사적인 형벌이요? 그럴 리가요. 교육 좀 했을 뿐입니다. 일개 조의병이 뜬금없이 아가씨 앞에 나타나서 무례한 말을 짓거리는데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가씨께서 얼마나 놀라셨는지요? 그 말은 배우에 어떤 일이 있는지 전혀 모르신다는 겁니까? 뜬금없다뇨? 두 가문의 혼인은 경사인데 지잘난주라는 졸병 하나가 일을 복잡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없는 일을 자꾸 만드는데 뜬금없는 게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아가씨가 쿠조 가문에 시집을 가셔도 히라기 가문의 아가씨인 건 변함없습니다. 간조 봉행에 가장 존귀한 분이시지요. 그러니 저희는 충성을 다해 아가씨를 모시고 걱정을 덜어드릴 것입니다. 충성을 다하는 건 저희의 원칙입니다. 이 정도 각오도 없는 졸병이 오히려 아가씨를 이간질시키다니 대체 무슨 의도일까요? 뭐, 열정이 넘쳐서 그럴 수 있다 해도 고귀하신 가주님께서 그 졸병이랑 같은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지요. 으씨, 말빨 장난 아니네. 완전 열받아. 그 말을 들으니 생각났군요. 제가 야시로 봉행이 되고 나서부터 매일 재밌는 일들을 봐왔거든요. 혀가 아주 길어서 매듭을 두 번이나 지를 수 있는 새가 있다고 한 외국 상인이 그러더군요. 식견이 넓으신 분이니 이 진귀한 새가 주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맞춰보시죠. 그건 관상용 애완동물로 키우나요?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새는 애완동물로 키울 수 없을 뿐더러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잡았다 하더라도 혀를 잘라 창밖으로 버리는 수밖에 없죠. 그도 그럴 게 다들 이렇게 말하곤 하거든요. 긴 혀를 가진 그 새는 시끄럽고 허튼 소리만 하는데 다 허세일 뿐이지. 무슨... 야시로 봉행님, 저희 간조 봉행을 비꼬러 오신 겁니까? 그럴 리가요. 간조 봉행 분들은 모두 강직하고 책임감 강한 어진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당신처럼 교활한 술수를 부리며 아가씨를 간조 봉행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하진 않죠. 가주님, 말할 땐 증거가 있어야지요. 증거라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만, 저 유력한 증인이 중점을 파악하자 바로 그를 없애려 하셨잖습니까? 이런 마츠우라 가문도 명문가에 속하는데 평범한 가신보다 충성심이 떨어지는 것 같군요. 배울 만큼 배우신 분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술수나 부리다니 똑똑하다고 해야 할지 우매하다고 해야 할지요. 쇼군님을 위해 일하면서 다른 분들의 훌륭한 점은 하나도 못 배우고
이익의 눈이 멀어 앞날을 망치는군요. 전 화난 게 아닙니다, 마츠우라님. 속상할 따름이군요. 그런가요? 아무리 똑똑한 가주님이라도 절 어찌하실 수 없을 텐데요. 기껏해야 간조봉행 내부의 일입니다. 저희만의 처리 방식이 있다고요. 다른 가문 일까지 간섭하려 하시다니. 그럼 저도 제 마음대로 가주님의 의도를 추측해봐도 되겠지요. 가주님께선 간조봉행과 텐녀봉행이 같은 편에 서면 삼봉행의 균형이 깨져 야시로봉행의 지위가 위협되는 게 싫으신 거지요. 그래서 저희 두 가문의 혼사를 막으시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삼봉행의 이해관계에 대해 저보다 신경을 더 많이 쓰시는 듯하네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결혼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결혼 공문을 이미 발표했으니 소식이 이나즈마성 전체에 퍼졌을 거라고요. 쿠주 카마지님과 히라기 치사토님의 연애 사실을 몰랐던 시민들 모두 이에 관해 얘기하고 있을 게 분명합니다. 소식이 퍼진 순간부터 이 결혼은 진행되기로 정해졌다고요. 그렇군요. 제가 틀린 것 같네요. 잘 알고 계시는군요. 평범한 사람보다 똑똑할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군요. 카미사토 아야토, 당신이 감히! 술을 다 드셨으면 이제 제 차례군요. 무슨 말씀이신지? 설마 진심으로 결혼하면 간조봉행과 텐녀봉행이 같은 편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오히려 간조봉행이 고립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예? 당신과 대화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제 말은 끝났으니 이만 떠나도록 하죠. 이봐! 난 아직 이해 못했어! 그들도 다 계획이 있었지만 제가 미리 대비해둬서 다행이군요. 제 생각대로 그들이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어요. 일단 이나즈마 성으로 돌아가서 상황을 살펴봅시다. 자세한 내용은 그 다음에 알려드리죠. 이거 봐요. 간조봉행 히이라기 가문의 아가씨랑 텔려봉행 쿠조 가문의 둘째 도련님이 결혼한대요. 두 분만큼 잘 어울리는 커플은 없을 거야. 근데 너무 갑작스럽네요. 이런 얘기 전에 한 번도 없었는데. 축복해드리자. 이 한 걸음 내딛기 정말 어려웠을 거야. 이 결혼은 할 수밖에 없겠네. 지금 결론 내리긴 일러요. 그들이 두 사람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했으니 그 계략을 역으로 이용하자고요. 쿠조 카마제 씨의 도움을 받아야겠지만요. 두 분이 결혼하면 신혼여행을 가겠죠? 외국이라든지. 너 또 나가서 모험할 생각은 아니지? 오셨군요. 실은 방금 저와 치사토의 결혼 소식이 공개됐다고 들었어요.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전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그건 말하자면 좀 복잡한데. 그랬군요. 누군가 저희 결혼을 이용하려고. 이대로 결혼해도 구조님께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히라기 아가씨의 상황은 다릅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결혼에 대해선 진심입니다. 최선을 다해 치사토를 지켜주겠다고 약속도 했고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가씨는 쿠조님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즉, 아가씨가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 반드시 당신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느끼셨다면 아가씨가 이미 무언가를 잃었다는 거겠죠. 그건... 쿠조님을 질책하려는 게 아닙니다. 소중한 사람을 지키고 싶은 건 당연하니까요. 쿠조님이 지혜롭고 따뜻한 분이란 것도 압니다.
아가씨에 관한 일이 아니었다면 더 냉정한 판단을 하셨겠죠. 구조님이 좋아하시는 아가씨는 부드럽지만 강하고 자주적이면서 결단력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아가씨가 당신과 결혼하기 위해 앞으로는 당신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해요. 그래도 괜찮으신가요? 전 치사토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녀가 고통받고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건 보고 싶지 않아요. 야시로 봉행님 말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너무 이기적이고 단순하게 생각했군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이미 곳곳에 공문이 붙었어요. 제게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은 나쁜 역할이 필요해요. 구조님, 이 계획을 실행하려면 저와 같이 나쁜 역할이 돼서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만회할 수만 있다면 뭐든 좋습니다. 간조 봉행 사람들에게 결혼만으로는 간조 봉행과 텐요 봉행이 한편이 될 수 없고 오히려 간조 봉행이 고립될 수 있다고 말해뒀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들이 결혼을 이용해 히이라기 가문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 일을 성공시키려면 텐요 봉행이 이 결혼에 대해 다른 의도가 없어야 해요. 하지만 안수령 사건 이후 텐요 봉행이 이미 세력이 약한 간조 봉행을 처리하려 했다고 가정하고 구조님이 텐요 봉행을 이어받고 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게 아가씨 때문이라면 가장 좋은 방법은 야시로 봉행의 지지하에 하루빨리 결혼을 성사시켜 아가씨를 데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텐요 봉행의 집권자로서 더 이상 불필요한 걱정을 안 해도 되죠. 그렇군요. 지금 상황과도 딱 맞아떨어져요. 맞아요. 히라기 아가씨 입장을 바꾸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루빨리 처리해야 할 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가씨가 간조 봉행에서의 지위도 굳힐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배우의 관계망을 알게 되면 이 결혼을 막으려고 할 거예요. 그들이 직접 일으킨 문제는 뭐 알아서 해결하게 두자고요. 알겠습니다. 관계망이 뭐? 못 알아듣겠어. 그냥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알려줘. 배후의 이야기가 간조 봉행 사람들 귀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저와 얘기했던 마츠우라님이 사태를 파악했다면 아마 각종 위기에 대처하려고 머리를 굴리고 있을 겁니다. 그럼 분명 이나즈마성에 사람들을 심어두겠죠. 저희가 할 일은 그 정찰꾼들에게 가짜 정보를 흘리는 거예요. 구조님은 따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군요. 제 닌자가 정찰꾼 한 명의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가서 그가 걸려들지 확인해보죠. 저 사람이 바로 마츠우라 가문의 정찰자입니다. 들키지 않게 조심히 따라가죠. 봤어? 방금 쿠조 카마지님이 사람들을 데리고 지나가셨어. 결혼 발표랑 관련 있는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지만 결혼에 관한 일이면 저렇게 딱딱하고 조급한 표정을 짓지 않을 거야. 게다가 부하들한테 많은 일을 시키신 것 같은데 너무 과하지 않나?
많은 텐요 봉행 사람이 이도로 갔던데 아마 두 가문의 결혼 때문 같아. 다 합치면 100명은 좋게 될 거야. 웃을 일이 아니잖아.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겠지? 아, 부지옥 하마지님의 지나친 걱정이었으면 좋겠네. 소식은 퍼졌지만 어르신이 걱정하신 일이 일어났을지도 몰라. 신부맞이에 이렇게 많은 사람은 필요 없을 텐데. 안 되겠어. 가서 상황을 좀 살펴보자. 아, 가버렸어. 예상대로군요. 따라갑시다. 으아, 댄유 봉행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저 혹시 여기 무슨 일 있나요? 전 상인입니다만 갑자기 경비가 삼엄해서 좀 무섭네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들으셨겠지만 구지옥 하마지님과 히이라기 치사토님이 곧 결혼하시거든요. 쿠조님께서 아가씨를 미리 이나즈마 성으로 데려오고 싶어 하세요. 그렇군요. 저희들이 아가씨를 위해 길을 터줄 겁니다. 텐녀 봉행은 저희 말고도 앞으로 가면 더 있습니다. 다 같은 목적으로 있는 거죠.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그래야 다들 쿠조님이 히이라기 아가씨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극진의 대우를 해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렇군요.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이만... 큰일이야. 어르신의 예상이 맞았어. 길가에서 호위 중이라곤 했지만 어르신이 아가씨를 못 떠나게 막으면 분명 이도로 쳐들어올 거야. 아니, 아가씨가 떠나면 더 쳐들어오려고 하겠지. 지금 텔료 봉행과 대치해봤자 어르신께 승산이 없어. 어서 돌아가서 어르신께 알려야 돼. 가버렸어! 이제 됐습니다. 씨앗은 뿌려졌으니 지금 상황에선 그 어떠한 의욕도 공포심의 자양분이 될 거예요. 이제 천천히 자라고 발효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 가장 불안한 법이죠. 아휴, 정말 순순히 잘못을 인정할까? 궁금하면 이틀 뒤에 이도에 가서 히이라기 가문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전 할 일이 남아서 이 일은 당분간 그만 걱정하겠습니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줬으니 곧 항복할 거예요. 이런 일을 한두 번 처리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다음에 뵙죠. 히이라기 치사토 씨에게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군요. 가버렸네. 정말 일이 아야토 생각처럼 흘러갈까? 응, 나도 같은 생각이야. 이틀 뒤에 이도로 가보자. 저희는 이 길의 안전을 확보하는 중입니다. 앞에도 텐녀 봉행 인원들이 같은 업무를 수행 중이니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텐유봉행 사람들이 요 며칠 계속 이도에 있네요. 치사토 아가씨 모시러 온 거 아니에요?
근데 뭘 이리 번거롭게. 간조봉행 사람들이 갑자기 치사토님이 떠나는 걸 원치 않는다고 들었어요. 저 같아도 불안하겠어요. 이 많은 사람이 이도에 와서 무슨 짓을 할지 누가 압니까? 이봐요, 작게 말해요.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아, 죄송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간조봉행은 대체 무슨 생각인지.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아가씨를 이나즈마 성으로 모셔가기 위해 며칠 전에 왔습니다. 카마지님이 워낙 강경하게 명령하셔서 저희도 강하게 밀고 나갈 예정이에요. 근데 찾아갈 때마다 히이라기 가문은 이런저런 핑계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명령을 수행하지 못해서 아예 아가씨가 같이 가실 때까지 이도에 남아있으려고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원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주민분들의 생활에 지장이 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히이라기 가문 어르신들도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군요. 계속 이렇게 대치한다면 쿠조님이 더 강압적인 명령을 내리실지 모르죠. 아무튼 저희도 조심할 테니 걱정 마세요. 어르신은 언제까지 버티실 생각인 걸까? 모르겠어. 이거 완전 이도저도 못한 상황이잖아. 요즘 어르신 성격이 얼마나 이상한지 사소한 일에도 열불을 내시고 의심 가득한 표정이셔. 계속 혼내기만 한다니까. 조급하신 건 이해하지만 어쩌겠어. 내가 야시로 봉행님이랑은 절대 대립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거든. 야시로 봉행? 맞아. 준비 안 된 일은 절대 안 할 뿐이지. 그들이 정말 아가씨를 데려간다면 텔료 봉행과 야시로 봉행이 무슨 짓을 할지. 아니면 어르신께 치사토 아가씨와 이야기해보라고 말씀드려야겠어. 이도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모두 치사토를 향하고 있어. 간조 봉행도 치사토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을 거야.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한번 가보자. 너희 어르신은 어때? 그분 성격이라면 글쎄. 아, 여행자님. 밖에 무슨 일이 있는지 들으셨나요? 대체 어떻게 된 거죠? 진정해. 우리가 설명해 줄게. 무슨 상황이냐면... 텐녀봉행이 오고 나서 다들 두려워하고 있어요. 비밀리에 무언가를 상의하는가 하면 저와 텐녀봉행의 직접적인 접촉도 막고 있고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다 카미사토님의 계획이었군요. 이제 그들의 수상한 반응이 이해되네요. 죄송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 일은 애초에 해답이 없는 걸지도 몰라. 나한테 선택권이 없었다면 이렇게 곤란하지는 않았을 텐데. 한때 자포자기하고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결혼이 아무런 예고 없이 공표된 걸 보면서 마음이 놓인 게 아니라 오히려 커다란 아쉬움이 느껴졌어요. 카미사토님이 말한 것처럼 정말 행복이 절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은 저도 그 생각을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 제 결혼을 이용하려 하니 단호하게 거절해야 하지만 그건 제가 찾던 답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지도 큰 문제고요. 아, 아가씨, 여기 계셨군요. 사라지신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들은 야시로 봉행님과 같이 있던 자들이잖아. 여기서 뭐라는 거지? 설마 아가씨를 데려가려는 건가? 진정해요. 제 친구들이에요.
절 보러 온 것뿐이라고요. 친구? 정말 친구인가요? 아가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특수한 시기엔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아가씨는 저희에게, 그리고 간조봉행에도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저들이 어떤 목적으로 왔을지 누가 압니까? 어쭈, 그냥 우리가 납치범이라고 하지 그래? 예의를 지켜주세요. 요즘 너무 불안해하는 것 같네요. 뭐든 위험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전... 한마디만 하죠. 사건의 자초지종은 이미 알았어요. 여행자님이 이곳에 오신 건 여러분에게 두 번 다시 없을 기회라고 봅니다. 지금 이도의 혼란은 여러분이 상황을 컨트롤할 능력이 없다는 걸 보여주죠. 이렇게 가다간 손실만 커질 뿐이에요. 이건 명령이 아닙니다. 전 여러분의 설명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세요. 알겠습니다, 아가씨. 돌아가서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카리스마가 넘치는데? 지사토 잘했어. 실은 엄청 긴장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눈 딱 감고 시도해 본 건데 정말 효과가 있네요. 네, 좀 기다려보죠. 그들이 만족스러운 답을 줬으면 좋겠네요. 저희끼리 진지하게 얘기하며 이번 잘못에 대해 반성했습니다. 솔직히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겁에 질려 있고 이렇게 가다가는 모두 미치고 말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과격했어요. 제 사심 채우기 바빠서 정세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저희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겠습니까? 아가씨를 봐서라도 간조봉행에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그렇네요. 텐요봉행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야시로봉행 가주님밖에 없죠. 바로 카미사토 저택으로 가서 성심성의껏 도움을 청해보겠습니다. 아가씨, 저희와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지금 가장 중요한 분이시니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야시로 봉행 가주님의 친구분이라고 하셨죠? 이따 부디 좋게 말씀 좀 해주세요. 야시로 봉행 가주님, 아시다시피 텐요 봉행이 히이라기 아가씨를 모셔가기 위해 이도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신뢰 많았습니다. 우습다고 느끼시겠지만 아량이 넓으신 가주님께서 부디... 미안합니다, 마츠라님.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 인사치레를 들을 시간은 없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죠. 저희의 사과가 큰 의미 없다는 건 알지만 지금으로선 다른 방법이 없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간조봉행 모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히이라기 아가씨는 저희에게 없어선 안 될 존재입니다. 앞으로 계속 아가씨를 보필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니 야시로 봉행님께서 직접 구조님과 상의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말은 쉽죠. 지금 공표를 처리하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나지만 백성들이 삼봉행을 비웃을 게 뻔합니다. 어떻게 해결하실 거죠? 삼봉행 얼굴에 먹칠하는 건 쇼군님 얼굴에 먹칠하는 것과 같죠. 뇌정의 분노를 당신들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저희가 전부 책임지겠습니다. 새로운 공문을 내고 회담을 열어 백성들에게 모두 오해였다고 설명하겠습니다. 파장을 최소화하는 거지요. 최대한.
마츠우라님?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그땐 왜 그러신 겁니까?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쿠조님 심정이 어떻든 삼봉행은 이나즈마의 국면을 가장 중요시해야죠. 사태를 이대로 방치하면 이도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될 겁니다. 히이라기 아가씨와 백성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죠. 워낙 심각한 사건이라 빨리 제지하지 않으면 유언비어가 돌아 삼봉행의 명성을 계속 실추시킬 거고요. 새를 키워보면 알게 되실 겁니다. 유연한 혀를 가진 새는 노랫소리가 좋지만 정신 사납고 시끄러울 수도 있죠. 애완동물로도 기를 수 없을 정도의 긴 혀를 가졌다면 혀를 자르는데 1초면 충분합니다. 맞습니다. 왜 오시는지는 알겠습니다. 쿠조님과 얘기해보도록 하죠. 단, 그분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군요. 예, 도와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만 돌아가 보세요. 간조 봉행이 수습해야 할 일이 산더미일 텐데, 안 그래요? 예, 그럼 이만 물러나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 아가씨에게 드릴 말씀이 있으니 장소를 옮기죠. 아, 네, 네. 방금 카미사토님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셔서 숨도 못 쉬는 줄 알았어요. 오만한 가시는 엄격히 다스려야죠. 봉행으로서 쇼구님의 신임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신분을 벗어던지고 개인적인 입장에서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카미사토 가문에 힘든 시기가 있었다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카미사토 가문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만회하고 가문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저희 아버지께선 열과 성을 다하셨고 결국 과로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시던 어머니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죠. 갑작스러운 변고로 야시로 봉행은 큰 타격을 입었고 내부에도 큰 파동이 있었습니다. 다들 카미사토 가문이 세력을 잃었다고 생각했고 저와 동생은 방해되는 짐일 뿐이었죠. 지금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당시 야시로 봉행이 실제로 겪었던 일이에요. 아, 지금의 간조 봉행이랑 비슷한 상황이었구나. 그때 전 현실을 받아들이고 의지할 곳을 찾으며 수많은 모욕과 수탈을 견딜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선택권이 없었거든요. 부모님의 마지막 부탁과 어린 동생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제가 어떤 모습이 되든 상관없었지만 제 가문만큼은 제가 아끼는 가문이 짓밟히는 건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열심히 버틴 덕에 카미사토 가문이 몰락하는 걸 막을 수 있었죠.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이 막막함과 방황이 무엇 때문인지. 신노주는 제 좋은 점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다른 사람에게 종속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없다고 했어요. 마음속의 불안감이 결혼에 대한 막막함 때문인 줄 알았는데 실은 제가 너무 나약해서 사태를 제어할 수 없을까 봐 두려웠던 거죠. 구주님이 이 결혼에 대해 솔직할 수 있었던 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지금 제 처지는 그때의 카마지와 같아요. 카마지는 용감하게 쇼그님을 향해 무기를 들었지만 저도 그때의 카마지처럼 완전한 자신이 돼야겠어요. 네. 아가씨가 성장하신다면 아가씨의 아버님도 아가씨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실 거예요. 잔혹한 현실이지만 이 모든 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전제조건이죠. 네, 꼭 해내고 말 거예요. 이번 일을 계기로 히이라기 가문의 모든 책임을 넘겨받겠어요. 결혼은 모든 게 안정되면 다시 생각해보죠.
그럼 카마지의 부담도 줄 거고 저도 스스로를 지키고 지탱할 힘을 얻게 될 테니 저와 제 가문이 짐이 되거나 누군가에게 종속될 걱정도 없겠죠. 항상 진심으로 두 분을 축복해왔습니다. 후에 결혼하실 때 다시 한번 진심을 다해 축복해드리죠. 이렇게 많은 걸 말씀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카미사토님. 그럼 처리할 일이 많아서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이제 돌아가시면 다들 아가씨께서 무슨 말을 하시든 존중해 드릴 겁니다. 네, 이미 느꼈어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치사토한테서도 비슷한 아우라가 느껴져. 아야토도 정말 대단해. 다들 속수무책일 때 이렇게 교묘한 방법을 생각해내다니. 대국에서 아주 흔한 역전 전술이죠. 이번 상대는 별로 까다롭지 않았어요. 생각은 있지만 앞을 내다보는 안목은 없고 주도 면밀하지도 않죠. 이런 결과는 이미 예상했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였다면 아마 평생 그런 방법 생각도 못할걸. 어쨌든 치사토가 히이라기 가문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걸 보니 한시름 놓이네. 네, 이나즈마가 안정되면 저한테도 좋죠.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일을 안 할 이유 없죠. 어찌됐든 전 야시로 봉행이잖아요. 방금 왔던 마츠라님은 평생 권력을 추구하겠지만 제겐 이나즈마의 안정이 가장 중요해요. 이나즈마가 안정돼야 야시로 봉행이 안정되거든요. 그래야 카미사토 가문과 야시로 봉행의 다른 가문도 평온하게 살 수 있죠.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법. 이 혼란이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일 리도 없죠. 전 그저 세 가문이 서로 제약하도록 한 것뿐이에요. 안정은 완전히 멈춰있는 상태뿐만이 아닙니다. 진퇴양난도 안정이라고 볼 수 있죠. 게다가 이젠 모두 히이라기 아가씨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잖아요. 아가씨가 저한테 빚진 셈이네요. 아, 그리고 낯선 가문과 왕래하는 것보단 히이라기 가문이 훨씬 편하거든요. 단순한 결혼을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다니. 이봐, 설마 처음부터 이 결혼을 막을 생각은 아니었지? 적절한 시기는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히이라기 아가씨에게 한 말은 전부 진심이에요. 입장을 포기해버리면 앞으로 계속해서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히이라기 아가씨가 이걸 깨닫기 전에 곤경에 빠지는 건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의 성장을 지켜보도록 하죠. 그래, 기다려보는 수밖에. 네, 정말 고마웠어요. 또 뵙겠습니다. 동생이 안 바쁠 때 제가 두 분을 초대할게요. 보아하니 일이 해결된 것 같네요. 모든 게 완벽했지만 딱 한 가지 아쉬운 건 제가 영문도 모르고 아주 이상한 우유를 마셨다는 거예요. 별로였어? 넌 신기한 맛이 나는 음식을 좋아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가주님. 여행자도 마셨는걸? 여행자의 첫인상 꽤 좋았죠? 이번 일은 여행자가 큰 역할을 했어. 그와 그의 파트너가 없었다면 그 두 가문 사람이 날 더 경계했을 거야. 그랬다면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기 훨씬 어려웠겠지. 역시 가주님. 여행자 핑계를 대셔도 결국 일을 깔끔히 처리하셨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 아참,
마침 시간 있으니까 얼마 전에 못 끝낸 바둑이나 계속 두자고.